플랭크는 널빤지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몸을 평평하게 하여 팔과 다리로만 버티는 동작을 말합니다. 플랭크는 전신 유연성 뿐만 아니라 근육을 활성화시켜 몸의 중심부인 코어를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동작인데요. 오늘은 다양한 플랭크 동작들로 구성해 보았으니 내 몸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발기기 자세를 취해 보실게요. 내발기기 자세는 어깨 아래의 손목이고 우리 고관절 아래의 무릎, 책상다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과 다리가 내 책상다리라고 생각하시고요. 발가락을 세워서 그대로 먼저 무릎을 떼어 보실게요. 이때 무릎을 떼었을 때 허벅지가 밀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 배꼽을 쏙 집어넣어서 한번 10번씩 2세트 진행해 보실게요.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그대로 위로 들어올리고 인 다운 두 버텨주시고 인 셋 인 넷 다섯 자 이때 무릎이 밀리지 않아요. 여섯 일곱 복부 수축 여덟 아홉 날개뼈 튀어나오지 않게 손바닥 잘 밀어주시고 마지막 15초 홀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바로 두 번째 세트 이어서 가보실게요. 자 내발기기 자세 정렬 체크해 주시고요.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후 앤드 셋, 배꼽 쏙 넣어주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쏙,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다섯, 넷, 셋, 둘, 하나, 쉬어주실게요. 자 이번에는 돌핀 플랭크를 가보실 건데요. 어깨 아래 손목을 위치시켜 주시고요. 두 다리 대에 멀리 뻗어 주실게요. 자, 내 몸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허리가 꺾이거나 엉덩이가 쏟지 않도록 복부 딱 잡아 주실게요. 자 마시고 준비. 자 내쉬면서 그대로 손바닥을 밀어내면서 꼬리뼈를 천장으로 쭉 보내주실게요. 앤 내려오고 이렇게 10번씩 2세트 진행해 보실게요. 자, 가보실게요. 자, 플랭크 자세 잡았다가 앤, 앤, 둘, 앤, 셋, 넷, 꼬리뼈 천장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쭉, 여섯, 일곱, 어깨에 올라가지 않게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자, 바로 두 번째 세트 진행하실게요. 자, 어깨 아래 손목 두 다리 곧게 뻗어서 허리 꺾이지 않고 엉덩이 쏟지 않도록 복부 딱 잡아서 그대로 손바닥 밀면서 앤, 둘, 앤. 넷, 어깨랑 귀 멀어지시고 넷, 다섯, 여섯, 호흡하시고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쉬어주실게요. 그 다음 동작은 우리 팔을 구부려 주실 거예요. 자, 어깨 아래 팔꿈치 위치해 주시고요. 그대로 두 다리를 길게 뻗어서 자, 복부 딱 잡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한 다리씩 드실 거예요. 한 다리씩 들어주실 건데 자, 이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다리로 버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리를 너무 위로 뻗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10번씩 2세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맞자.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마지막, 열. 예, 잠시 쉬어주시고. 자, 바로 진행할게요. 자, 어깨 아래 팔꿈치, 손바닥 잘 지지하시고, 두 다리 곧게 뻗어서. 자, 준비. 시작. 일, 둘, 엔, 셋, 엔. 팔꿈치 잘 밀어주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엔. 쉬어주실게요. 자, 다음 동작 같은 경우에는 방금 했던 엘보 플랭크에서 골반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몸통을 비틀어주는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자, 자세를 다시 취해 주실게요. 자, 어깨 아래 팔꿈치 두 다리 곧게 뻗어낸 상태. 자, 골반을 움직였을 때 이때 엉덩이가 툭 떨어지지 않도록 좌우로 한번 비틀어 보실게요. 자, 이것도 10번씩 두 세트 진행해 보실게요.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엔, 엔, 다섯, 여섯, 일곱, 호흡하시고, 아홉, 마지막, 열, 엔, 쉬어주시기. 자, 바로 두 번째 세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깨 짓누르지 않게 자세 잡아주시고, 자, 그대로 몸통 비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 여섯, 아홉, 마지막, 열, 예, 쉬어주시기. 자, 우리 이제는 마지막 동작인 사이드 플랭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이드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자, 어깨 아래 손목을 잘 지지해 주시고요. 위에 다리가 앞으로 가도록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손끝을 천장으로 보내면서 시선 따라 내시고 엥 내려갔다가 플랭크를 거쳐서 옆으로 플랭크 거쳐서 이렇게 우리 10번씩 두 세트를 진행해 보실게요. 자, 먼저 어깨 아래 손목을 하셔서 플랭크 자세 딱 만들어 주실게요. 자, 준비. 자, 그대로 후, 엔, 둘, 슛. 자, 이때 골반 서로서로 정면 바라보시고 엔, 슛. 다섯, 엉덩이 처지지 않게 후, 여섯, 일곱, 여덟, 후, 아홉, 마지막 열, 예, 쉬어주시고. 자, 두 번째 마지막 세트 진행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어깨 아래 손목 두 다리 곧게 펼쳐서 자, 갈게요. 하나, 후, 둘, 후, 셋, 옆구리도 처지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넷, 후, 다섯, 후, 여섯, 골반 정확하게 위치 시켜주시고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마지막 열, 엔. 쉬어주실게요. 다양한 자세로 플랭크를 취해 보셨는데요. 기본 동작을 숙지하시고 다양한 동작들을 연습하시면 재미있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